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아 목사입니다. 길라라못은 도피성으로 세워진 성읍이었으나 전쟁터로 더 알려진 곳입니다. 길라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에 도피성이 세워졌지만 교통의 요지에 있기에 오히려 전쟁터가 된 곳입니다. 길라라못은 북동쪽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목에 있었기에 지키고 빼앗기는 장소였습니다. 아왕이 남북 연합군을 공격하여 아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길라라못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길라 지방에 있었기에 길라앗의 라못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남북으로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 지나가고 동쪽으로는 벳산과 연결되어 이스라엘 골짜기의 무기토까지도 연결될 뿐 아니라 해변길과 또 해안 쪽으로 가는 길과 연결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의 언덕, 길르앗의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벳산에서 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갈릴리 바다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산악지대인 이 길르앗은 성경에서 길르앗 산지, 요단 동편 길르앗,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 요단 동편 온 땅 길르앗이라고도 기록되었습니다. 길르앗은 길르앗 지역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야르묵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를 좁은 의미로는 길르앗이라고 봅니다. 때로는 야복강 남쪽에 있는 암몬 모압 지역까지도 길르앗 지역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길르앗 지역에 대한 범위는 유동적입니다. 길르앗라못은 동명 이지가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도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스라엘 남쪽 남방 즉 네게부 지역에도 라못이 있었습니다. 이 길르앗라못은 그 이름 뜻과 같이 길르앗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곳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바산 산지는 보통 해발 600m 부근의 높이지만 이 남쪽에 있는 길르앗 산지는 더 높아서 해발 900m가 되는 높은 지역입니다. 길르앗 북쪽에 있는 이 바산 지역은 비옥한 평원 지역인 것에 비하여 이 길르앗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또 이 길르앗 라못이 있는 북부 지역은 길르앗 남부 지역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 있는 중앙 산악지대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산지에 가면 지금도 산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대에는 지금보다 산림이 더 무성하였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채취된 유향은 두로와 애굽까지 수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길르앗 지역은 바산처럼 높은 산악 지대가 가로막고 있지 않고 개방된 지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리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1년 평균 강우량이 500에서 600mm가 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물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흐르는 야르뭇강과 야복강은 요단강에 물을 공급해 주는 하천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에는 아모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길르앗 북부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고 길르앗 남부 지역은 갓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은 이 트랜스 요르단, 즉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와 감람 열매와 밀을 많이 생산하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 되어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은 길르앗 지역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왕이 되었고 마하나임은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길르앗으로 도망왔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분예를 요새화 할 정도로 이 지역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피성 중에 한 곳이었던 길르앗 라못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48개의 성읍 중에서 무라리 자손에게 분배된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에게 피난처로 제공되는 레인의 성읍으로서 6개의 성읍이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가해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의 세 곳과 서쪽의 세 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은 바산골란, 길라라못, 베셀입니다. 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도피성은 갈리에 있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길라라못은 솔로몬 때에는 지방장관이었던 벤 게벨이 장악하던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3절에 보면 벤 게벨이 다스리던 지역은 길라라못과 길라세에 있는 야일의 모든 마을과 바산 아르곱 땅에 있는 60개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아르곱은 바산에 있던 지역으로 모세가 바산왕 옥을 죽이고 빼앗은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장소 중에서 전쟁터로 잘 알려진 장소들이 있습니다. 길라라못은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었기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전쟁터의 몇 곳을 꼽으라면
무깃도, 라기스, 갈그미스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아합 왕이 전사한 곳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아람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하솔을 요새화했습니다. 또 무깃도에도 궁전을 건축하고 500마리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마구간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아람 지역에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 다메섹 왕인 베나닷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하맛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정복하여 힘을 키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다메섹은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의 아람 군대의 공격을 북이스라엘은 물리쳤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이 길르앗 라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곳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남유다 여호사밧과 같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전투를 하였지만 길르앗 라못에서 전사였고 이 지역은 아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아람 왕 하사엘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예후는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제자를 시켜 이곳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예후는 아합 왕조를 심판하였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추정되는 텔에르루메이스는 람사라고 하는 도시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해발 579m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고 있는 이곳은 길르앗 라못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암만과 다메섹 그리고 북쪽에 있는 베다벨로 추정하는 이르비드와 이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부근에 있습니다. 비옥한 평원의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 언덕입니다. 이곳은 1967년에 발굴이 있었고 이름도 유사하고 문헌 자료도 근거가 있고 또 오랫동안 주거지이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베드인 한 가정이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지답사를 다니다가 보면 성경시대의 유적지를 어떤 한두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부럽기도 하고 유적지를 훼손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도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성경시대인 철기시대의 요새 그리고 토기가마가 발굴되었고 여러 시대의 무덤과 요새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발견된 요새는 길이가 37m, 폭이 32km이고 두께가 1.5m 부근에 성벽으로 이루어진 조그마한 성체입니다. 아람 땅은 넓게 보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까지를 포함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뜻합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부르는 아람 나하라임은 두강의 아랍이란 뜻으로 하란까지 포함하는 바딴 아람을 연결시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아람 땅은 좁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인 다메섹과 그 부분의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길르앗 라못은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으며 뱃산을 통해서 해변길로 연결되는 중요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피신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성읍이었지만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난 비극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전사한 아합은 왕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쓰임받기보다는 전쟁터와 심판의 장소가 된 길르앗 라못과 같은 곳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 길르앗 라못과 같은 곳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에서 뵙겠습니다.